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데요.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. 이러고 새로운 것을 계속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치매로 안 가요. 번뜩 딱 뜨이면서 이렇게 이게 오! 하고 이렇게 각성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.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초기 치매에 들어가요. 예, 그래서 이것도 돕기 위함인데, 사실 뭐 계속 그냥 들어주고 있는 거든, 언제든지 할수 있고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, 그렇게 잘못된 반복이요. 그래서 저희 언니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, 정혜야, 이거 초콜릿 먹는 거 너무 좋아. 라고 얘기하는데, 계속 얘기해요. 반복 얘기하고, 반복 얘기하면, 언니 그거 몇번 얘기했는지 알아? 이러면 막 화를 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, 막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뚝 끊어버려요. 그러면 막 화내고 짜증을 내더라도 그거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. 근데 이제 반복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. 반복해야 될 경우인지, 그냥 이게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건데, 그냥 나는 내가 좋아서라고 얘기하면서 막 반복하는 건지, 그거를 섬세하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그 잣대를 스스로에게 가져와서 한번 그 잣대를 대볼 필요가 있어요. 근데 100번, 200번, 300번을 귀찮아도 반복해야 될 때가 있고요. 한 네다섯 번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이미 내 욕구와 감정, 욕망에 대해서 이미 푹 빠져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400번, 500번을 반복해야 되는 것인지, 아니면 네다섯 번을 반복했으면 이미 넘친 것인지는 욕구, 욕망, 감정의 기준에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이라는 건 정말 잘못됐을 때만 필요하다.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건내 욕구, 욕망,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,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어떤 그 욕구 해소, 욕망 해소, 감정 해소를 위해서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어서 공감이 많이 가서 좀 전해드렸습니다.